세븐 아시죠? 세븐. 세븐? 그 세븐하고 이다혜씨랑 지금 연애 중인데 이거 이분들 한번 헤어지지 않았어요? 헤어지 뻔했는데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건 저도 모르죠. 요즘 아니 점으로 봤을 때 결혼할 수도 있을까? 결혼은 만약에 결혼은 하는 거는 할 수는 있거든요. 네. 하게 되면 결별이 그러니까 헤어지는 이혼수는 꼭 들어와요. 이분들. 그러니까 싸움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. 두 사람 다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좀 헤어질 수 있는 결혼은 할 수 있어요.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자로 조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결혼해도 이 두 사람 되게 많이 싸울 것 같아. 아 그래요? 그리고 막 헤어지니 많이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나는 이혼한다에 한 표를 던진다. 아니 결혼하면? 그래서 친구처럼 뭐 애인처럼 남편으로 마누라로 이렇게 살아를 가기는 하겠지만 서로 간에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고 내 말이 맞다라는 그런 그 각자만의 그게 있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돈독하게 잘 살면 좋겠지. 근데 싸움이 많아. 그래서 좀 떨어져 있거나 방법은 많아요. 이혼 안 하는 방법은 많으니까 떨어져서 살거나 조금 그렇게 해서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애기도 보이기는 해요. 여기는 조금 멀리 보이기는 한데 헤어지는 거는 이혼을 하니 많이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혼을 안 하고 살아가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살게 되면 많이 싸울 것 같다. 그렇게 말이 나온다. 궁합은 잘 맞아요? 궁합은 괜찮아요. 두 사람. 그게 중요한 거야? 좋아요.